이번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거물급 후보들의 성적표도 아주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야 잠룡에 대한 신의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신의 얘기가 많은 백성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이 궁금한 신의 얘기를 전해드릴 만년당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 끝나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대통령하고 생각할 만한 이제 여야 잠룡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번에 선거였거든요. 일단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던 여당 쪽 잠룡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사람, 저는 오세훈 시장이거든요. 맞습니다. 사선이잖아요. 예. 근데 오세훈 시장, 이런 분들은 꼭 이렇게 얘기해. 질문을 하면 저는 서울만 생각합니다. 다음에 5선 서울시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이 대통령 쪽에 좀 관심이 더 많지 않을까요? 5선은 없습니다. 5선 없어요? 아, 단언하시네. 역대 지금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 중에 가장 그 대통령 선거에 운이 막강한 운을 가지고 네. 태어나신 분이 오세훈 시장입니다. 그동안 되게 힘드셨는데.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대운이라는 게 실제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뭐 기회를 잡는다, 네. 아니면 뭐 정리정돈에 새롭게 출발한다, 네. 아니면 변화를 겪는 운이었는데 다음 이제 대선을 보니까 네. 오세훈 시장만큼은 특이하게 있잖아요. 대운이더라고요. 야, 아까 오세훈 시장만 다음 대선 즈음이 대운이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뭐 저기 서울시장 5선은 없네? 없습니다. 아, 무조건 다음에 이제 대선 열차에 탑승한다. 변호사님 생각해 보세요. 네네. 떡이 있는데 큰 떡이 있고 작은 떡이 있어가지고 네. 너 아무거나 가져도 돼 그러는데 둘 다 가져도 되면 서울시장 떡을 가지겠습니까? 아니면 대구네? 용산 집무실로 가야죠. 용산 집무실. 그게 시장의 그 선택 아닐까요? 자,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뭐 대운이 온다, 뭐 앞으로 탄탄대로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좀 서울시장 하면서 예. 중간에 그냥 아무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요? 이번 달은 가지치기. 다음 달은 아마도 서울시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뭐 추진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다음 달이 마음먹고 뜻먹은 대로 밀어붙이라고 하니까. 정당의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굉장히 음력 7월 달, 양력으로 8월 달 있잖아요. 시끄러질 거예요. 그 이준석 대표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왠지. 그렇죠. 그리고 7월 달, 8월 달이 끝나고 나잖아요. 네. 그 모든 게 정리정돈가 되는 거죠. 그럼 양력으로 9월 달이면 모든 게 정리정돈이 될 거예요. 내년 같은 경우 휴식기입니다. 휴식기. 그리고 서울시에서 뭐 주관하고 하는데 그다음부터는 평탄하진 않아요, 사실. 대운까지 가면 호사탐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좋은 일 있으면 막아 끼는 법입니다. 그러면 자꾸 사건 사고를 만들어내겠죠. 근데 결국 막을 수가 없는 게 나중에 대운으로 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뭐 오세훈 시장이 너무 지금 뭐 대운이라 그래가지고 여당 내 다른 잠룡들 얘기가 되게 민망하긴 한데 안철수 의원님도 항상 우리 차기 잠룡 가면 꼽혀요. 네, 맞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다음 대선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는 완주하실 거예요. 아, 다음에 나오면 완주한다? 완주는 해요. 야, 그럼 어디가 불리하지? 완주를 할 거예요. 네,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와서 완주는 한다? 네. 현재 상태에서는 완주로 지금 보는 거거든요. 오. 안철수 후보는 그 소위 말하면 서울 경기권 네. 이런 쪽에 지금 표심이 가장 많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이번 그 광주 그 선거율 봤습니까? 네. 네. 37.7 광주 역대 최저. 역대 최저가 아니라 광주가 대이변이 일어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럼요. 하긴 이번에 지방선거에 호남에 출마하신 분들 다 15% 넘어가지고 선거에 반환받았어요. 그거 처음이에요. 대한민국의 선거 정치는 선거는 있잖아요. 많은 발전할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시기에 오세훈 시장도 선거에 나오니까 대운을 맞이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 그 안철수 얘기하고도 결국 또 오세훈으로 가시네. 예. 많이 미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자, 우리 예. 지금 여당에 또 잠룡하면 저는 빼놓을 수 없는 사람 하나 또 있어요. 한동훈 신드롬 말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다음 대선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선에 나오면 제가 네. 완전히 간판 내릴게요. 오늘 되게 단언하시네. 안 돼요? 지금 보면 이미지도 그렇고 인기도 많은데? 운이 없어요. 운이 없어요. 예를 들면 네. 오세훈 시장의 대운하고 네. 한동훈 씨의 운은 있잖아요. 정반대입니다. 정반대. 예. 그건 정치적으로도 좀 그렇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오세훈 시장은 아주 끈끈한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안 좋아지면 오세훈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많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끝까지 잘하면 한동훈 장관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극과 극이네요. 청주한 씨 한동훈 저 장관 네. 있잖아요. 저랑 저희랑 동갑. 네.
타고나신 분이 맞아요. 아, 천재예요. 예, 촉도 타고났고 네. 그다음에 말 그대로 자신이 이제 리더십도 타고났고 어디나도 생각도 고민도 많으신 분이고. 네, 맞아요. 하지만 한 가지가 결렬이 돼 있어요. 아, 한 가지. 그건 뭐냐면 포용력이라 해야겠죠. 아, 소위 포용력. 사람을 얻을 때는 네. 내 마음을 열어놓고 상대방한테 이제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되거든요. 아, 포용력이 부족하다. 정치인들이 가장 좋은 게 가면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그분들은 웃어도 웃는 게 아닌 것 같아 갖고. 아,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만나면 욕을 할 수도 있지만 네. 방송에 나갔을 때는 있잖아요. 아유, 아, 그분 좋으신 분이죠. 아, 제가 맨날 욕하는 분도 저만 보면 막 아유 막 이러시는 게 일단 그렇죠. 그렇죠. 이게 정치 쪽하고는 성향이 안 맞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 장이나 뭐나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해결사죠. 칼자루를 지어주는 거. 아마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네. 가장 잘하실 분도 한동훈 장관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네. 개혁이 필요하거든요. 개혁을 마음껏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네. 각 그 부처들 있잖아요. 네. 그쪽으로 검사들이 파견된 거 아닌가. 그래요. 아, 이거 아무래도 대파란이 나겠구나. 한번 뒤집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임기 중에 평탄은 할까요? 일을 잘한 거와 평탄한 것도 다르니까. 아니요. 2024년도는 네. 이분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아, 내후년? 예. 아, 근데 이렇게 일도 잘하는데 나락으로 왜 떨어져요? 판단 미스. 한동훈 장관은 결국 있잖아요. 그 정치인들의 공공의 적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칼을 들이대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끌어내릴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권유해서 스스로 물러나라는 거. 그렇지. 그러면 한동훈 장관은 권유를 한다 해서 물러날까요? 안 물러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털어서 이게 흔들어서 이제 뭐가 떨어지는 걸 좀 뭔지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저기 천주교의 기독교에서 보면 원죄 없이 태어난 사람 없다잖아요. 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조국 네. 그분하고 네. 같은 전례를 겪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분들보다는 조금 빠지는데 예. 앞으로 5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예. 그러면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 장관 정도 될 것 같아요. 원희룡 장관까지는 재산까지가 한계입니다. 아, 재산까지가 한계예요? 대권까지는 맞지 않습니다. 대권까지 맞지 않고 오늘 굉장히 단언하시네. 묘한 것은 뭐냐면 네. 한동훈 그 장관이 이제 말 그대로 힘들어지는 시기인 2024년도에 네, 맞아요. 이분은 최고위원을 맞이합니다. 오, 여기 또 역설적으로 또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좀 부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권이 일어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있잖아요. 자리 변동이 생기는 시점이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진 않는데 이번에 대구시장 당선된 홍준표 시장 강하신 분이죠. 근데 홍준표 시장은 대선까지 나왔다가 다시 또 절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분은 어때요? 그 대구가 밀집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거를 쥐고 있는 열쇠는 지금 키워드는 박근혜 대통령이라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 가지고 홍준표 의원과 손을 잡는다면 또 다른 있잖아요. 또 다른 핵폭탄이 될 수 있겠네, 진짜. 당석을 만들 수가 있죠. 야, 홍준표 시장은 저 거의 힘들다고 했는데 듣다 보니까 또 혹하네요, 또 보니까. 자, 일단 우리 여당 이제 대선 잠룡들 얘기 쭉 한번 해봤는데요. 예. 야당으로 한번 가보죠. 예. 아직까지는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긴 해요. 예. 이재명 의원과 차별화를 두고 그 힘으로 경기도지사 가는 김동연 지사가 있잖아요. 예. 이 둘이 아마 지금 현재로 봐서 가장 강력한 잠룡이 아닐까 싶은데 누가 더 가능성이 많을 것 같으세요? 좋습니다. 아, 또 오늘 굉장히 단언하셔. 둘 다 안 된다. 그러면 자 이제 이 두 분은 지금 못 나오신다고 했으니까 네. 우리가 저번에 또 얘기했던 게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다음 대선에 해볼만 할까요? 이분하고 오세훈 씨하고 붙을 것 같아요. 이낙연 전 대표하고 오세훈 씨하고 붙는다. 네. 그러면 누가 이길 것 같으세요? 오세훈 씨입니다. 야, 오늘은 너무 단언적이네. 아까 지금 딱 지금 제가 보니까. 오세훈 시장이 차기 대통령이라는 걸 딱 두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네. 이유가 뭐냐면 네. 오세훈 시장은 네. 대운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다시 마지막 운이 대운으로 끝나요. 아, 대운으로 시작해서 대운으로 끝난다. 이낙연 그 전 총리의 네. 마지막 대운이 이 그 시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운을 비교해 봤을 때 네. 오세훈 그 시장은 대운의 시작에서 대운으로 마무리가 됐거든요. 근데 이낙연 총리는 대운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있잖아요. 네. 선출. 똑같은 대운끼리 부딪힌 거예요. 이 정치가 네. 재밌는 게 다음 대권이 가장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네. 진짜 싸움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어떤 면에서요? 패권. 패권. 패권이죠. 진정한 이제 말 그대로 싸움이 시작되는데 어느 쪽이 돼도 있잖아요. 저는 성군이 될 거라 생각해요. 이제 정권 교체되면서 오늘은 뭐 오시장 중심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긴 하지만 네. 여야에서 주목할 만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쫙 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신의 얘기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요.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발판이라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정권이 네. 어떻게 끌어가냐에 따라서 아마도 다음 세대는 이 성군들끼리 싸움이잖아요. 성군이 네. 자질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태평성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아, 다음 대통령 때는? 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제 정치권들이 많은 개혁과 변화를 일으키면서 네. 지금 더 좋아질 거라 저는 생각해요, 사실은. 국민이 네.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네. 되기를 바라는 거죠. 아, 근데 오늘 너무 희망 섞인 얘기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마지막에서. 네. 자, 우리 근데 현실은 지방선거 투표율 50% 간 넘었잖아요. 네. 뭐 진짜 뽑을 사람이어서 나 투표 못하겠다 이런 분들 그런 얘기들을 저도 굉장히 씁쓸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얘기한 분들 아까 성군 대 성군이 붙을 가능성이 많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또 정말 잘해주셔서 다음 돌아올 선거에서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신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